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부의 전공 적성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데 입학 사정관이 감안해서 보실까요? 또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요? 수시 지원할 때 서울대, 연고대만 쓸지 아니면 안정 지원으로 쓸지 고민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외교관을 꿈꾼다고 했어요. 우리 학생 네. 6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어때요?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네, 김용준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생 고3 학생이라 걱정스러운 점 많고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재 학생 생활기록부에 저의 진로인 외교관에 관련해서 뚜렷이 드러나는 활동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과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궁금한 사항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또랑또랑하게 말을 잘 해줬는데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은 1.76등급, 영어와 사회는 모두 1등급, 그래서 국영수가 평균이 1.16등급입니다. 학생부 주요 과목의 학기별 추이를 보죠. 국어는 매학기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2등급이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1등급으로 향상되었고요. 영어도 매학기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겠는데요.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동아시아사 모든 과목이 1등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3월과 4월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계속 1등급이었고요. 수학과 영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고요. 한국사는 1등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좀 보겠는데요. 학생은 뭐 1학년 때 자율활동 참여, 문예동아리, 사서 영어사설 읽기 동아리 이런 거 했고요. 2학년 때 동아리 발표 대회, 영어 토론 동아리, 문예 동아리, 부회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 꽃동네 식사 및 청소 봉사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진흥원 서가 정리, 심폐소생 교육, 어린이 도서관 안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아동 지원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했습니다. 네. 학생의 수상 내역을 보면요. 뭐 교내 수학 경시 대회, 영어 경시 대회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과 우수상, 뭐 봉사 활동 소감문, 문예 대회, NI 대회 아주 다양한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2학년 때도 역시 계속 많은 걸 보이죠. 영어, 수학, 사회, 뭐 프랑스어 경시대회까지 이로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지역균형 선발전형이고요. 2지망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전형 혹은 융합형 인재전형입니다. 3지망은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일반전형 혹은 융합형 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수학교과에서의 좀 완성도를 좀 높여야 하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용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2학년 2학기에 들어와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점수를 봤을 때 1학년 때와 2학년 때 원점수가 대폭으로 향상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물론 원점수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판단하기 힘듭니다만은 원점수가 올라가면서 2학년 때 등급이 향상됐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수학 내신 성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1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영어 독해 심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게 타기관 이수 과목이거든요.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일종의 거점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대학들은 학생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겠는데요. 네.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4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3월과 비교를 해보면 국어, 사회는 계속 1등급이었고요. 영어와 수학이 3월에 2등급이었다가 4월에 1등급으로 향상됩니다. 수학이 내신 성적이 좀 낮게 나왔는데 2학년 2학기 때 오르면서 영어, 수학도 역시 4월에 와서 올랐고요. 특히 4월 100분위로 보면요. 3월에 100분위가 95%였고요. 4월에 100분위가 97입니다. 95면은 2등급 최상단이거든요. 그리고 97이어서 이것도 역시 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탐구 과목을 보면요.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 두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점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사는 5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48점이었습니다. 한 문제 틀렸었고요. 이게 3월을 봤더니요. 두 과목 모두 50점 만점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모의고 성적을 누적 100분위로 좀 분석을 해보면요. 기준으로는 상위 한 2-3% 정도의 높은 성적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을 봤을 때는요. 학생이 조금 뭐 실수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뭐 고려대학교의 중하위권 학교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 학생이 조금만 그 성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한다면은 학생이 목표하는 서울대 연고대 최상위권 학과에도 지원이 가능한 성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성적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수상 내역도 아까 본 것처럼 정말 많았어요. 비교과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성적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상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세봤더니요. 교과 우수상은 매 학기 5개에서 7개 정도 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 학기마다 학기 우등상 수상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아까 보셨죠? 수학, 영어, 독서, 한국사, 문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을 해서요. 한 40여 개가 넘는 수상 기록이 보입니다. 그 외에 또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봉사활동, 감상문, NI 활동 이런 거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마라톤 대회, 고운말 사용하기 캠페인, 뇌교육 프로그램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반장 활동 경험한 적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많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동아리 부회장도 했었고요. 그 영어 사설 읽기반, 영어 토론반 이런 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도요. 풋살과 농구를 2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예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꽃동네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봉사활동이 50시간 이상 관련된 봉사활동이 보이고요. 그 외에 교과 세부능력 특기상을 보면요. 학생의 수업 참여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발표, 토론 등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국어, 수학, 영어, 논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걸로 보이고요. 학생의 독서활동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문예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요. 인문이나 문학 관련 독서 기록이 20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국내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 다양하게 읽었고요. 그 문학 작품도 아주 오래된 고전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두루 읽었습니다. 그 외에 철학이나 시사적인 이슈를 다룬 책도 다양하게 읽은 걸로 보입니다. 네,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모두 뭐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들 일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가고 있습니다. 높은 성적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잘 통과했어요. 자, 두 번째 다양한 비교과 활동 수상도 많아요. 두 번째도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세 번째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요. 아, 세 번째에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쭉 올라가면서 80m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8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80m는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한 정도를 평가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 우선 우리 학생에게 8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우리 학생에게 80m를 드린 이유는요.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의 학업 영역과 관련된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가인데요. 학생이 이 1번과 2번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 3번에 대해서는 있는 듯 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80m 정도 완주하였다고 봐였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추천 1순위부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가장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요. 정시전형이 되겠고요. 3순위는 교과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 이 전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학생의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진학 가능 수준을 봤을 때 뭐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굉장히 이 종합전형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그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은 수능 최장력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가장 높습니다. 2등급 3개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매번 모의고사마다 이걸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충족도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정시전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학생의 개인적인 측면으로 국어나 영어에 비해 수학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전체적인 수능 기조가 쉬운 수능이고요. 특히 수학에 대해서는 수포자를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쉬운 수능을 내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정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2순위로 정시전형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에는 교과전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려대학교에는 교과전형이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전형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을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지역균형을 받은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3순위로서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또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1순위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정치외교 학부를 18명 뽑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일괄 전형으로요, 서류의 면접을 보고요. 서류 평가에서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를 활용합니다. 주로 보는 내용은요, 학생의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인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하고요. 서울대학교는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 전교과를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고려하고요. 면접 평가에서는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능 최장력이 있습니다.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원하는 요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의 학업하려는 의지, 어떤 공부 능력,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보자면요. 학업 성취 수준이 굉장히 높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보입니다. 지식의 활용 능력 부분을 조금만 그 돋보이게 서류를 쓸 수 있다면은 그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요. 도전 추천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에 대해서 도전 가능성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앞에서 좀 궁금해했던 점이요. 전공, 이 희망 관련해서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그리고 수시 지원할 때 서울대 연구대만 쓸지 아니면 안정 지원으로 쓸지 고민된다고 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학생들이 뭐 충분히 높은 성취를 거두고도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죠. 네.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전공 적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가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학생이 말한 적성이 정치외교학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뭐 정치나 외교를 실질적으로 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똑같다는 거죠. 네. 다만 우리 학생은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장래 목표에 맞춰서 외국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거점 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이수했고요. 영어 성적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영어 관련 그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이 교과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그 토론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대학교 강좌는 독서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등을 가지고 보여준다면 학생의 어떤 관심 분야 또는 희망 분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요.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 나머지 대학을 쓸까 안 쓸까라는 문제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거의 다 한 번씩 하는 고민인데요. 일단 현재 모의고 성적을 좀 자세히 봤다고 했을 때 영어가 2등급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적을 제가 원점수를 봤더니요. 98점이었어요. 하나 틀린 거거든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80점대하고 90점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90점대 성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서울대 연고대에서 합격 가능한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이 또 한국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50점 맞고 있거든요. 서울대 지원한 것도 가능해서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로는 목표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굳이 아래쪽 대학에 그 관심을 보면서 노력을 흐트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또 이제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면은요. 수학 교과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가장 약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4점짜리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이 수학에서 상위권 학생들이나 수능 중위권 학생이나 모두 어렵습니다. 근데 4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공부량이 적더라도 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 문제 개념 정확히 파악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훈련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향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 학습 컨설팅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희망하는 지금 대학들 외에 또 어떤 추천 전형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희망 전형 제가 그 추천 전형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정치외교학과에서 10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에서 3배 수료 교과 100%입니다. 2단계는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반영하는데요. 교과 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과에서 과학을 반영하지 않는데 과학을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연세대학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표준 점수 G를 반영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과목은 9등급인 경우 감점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이 12, 2학년 40, 3학년 40으로 3학년 성적 비중 높고요. 비교과 영어 평가에서는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평가합니다. 근데 비교과에 관한 증빙자료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학생부의 내용을 충실히 활용하는 게 좋고요.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인데요. 2개 영역 등급 합 4인데요. 뭐 우리 학생은 충분히 만족할 걸로 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전년도의 합격자 등급은요. 물론 연세가 지점수를 쓰기 때문에 등급만으로 평가하기 힘듭니다만은 합격자의 등급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에서 1.2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주로 붙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었어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아, 네. 좋은 말씀하고 조언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네.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 조금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네. 조언 바탕으로 조금만 더 보완하면 틀림없이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그리고 3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외국어 공부와 독서활동 등을 통해서 외교관이 되겠다는 전공 적합성을 잘 표현하고요. 지식의 활용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전형,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잡하기만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도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김용진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